책을 통해서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또 경과도 많이 아시는 우리 각계 중진 원로분들의 축사 내지는 어떤 의미에 그치는 말씀들을 좀 청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임복일 회장님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임복일 회장님은 잘 아시죠. 조선일보 편집국장 하시고 오랜 언론인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현장에서 뉴데일리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이승만 박정희 군인이십니다. 임복일 회장님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권위자도 아니고 연구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시사시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영규 대변인과 자유민주당 여러분, 그 자유민주당을 키워주시는 김박희 장군을 비롯한 후원자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하십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자유민주당은 정당이라기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너져가는 자유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유기지, 민주기지, 대한민국 수호의 전진기지라 할까요? 청년 세대를 양성하는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교육자들이 다 하시고 계신데 자유민주당이 양성하는 또 청년 교육은 남다르죠. 이렇게 책까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책까지 묶어내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축사라기보다 그냥 제 소감을 간단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뒤늦게 이 청년들이 발견한 이승만 박정희 책을 받아 든 순간 펼치다가 그냥 읽어버렸어요. 또 잠을 조금밖에 못 잤는데요. 소감까지 쓰느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책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우리 10대, 20대, 30대 청년들, 믿음직한 우리 미래의 모습,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 같은 걸 발견한 느낌 때문에 설레죠. 기쁘고. 오늘 그냥 독보감 겸 당부 말씀 겸 제 얘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단축을 해서 좀 읽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새삼 느낀 것은 첫째로 대한민국을 알고 이승만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방 3년 전국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저 책을 보면 어젯밤에 보면서 느낀 첫 번째 느낌입니다. 그 3년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거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해방 3년,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싸우던 항일독립운동은 사실상 끝났죠. 항일운동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전혀 새로운 판이 펼쳐졌죠. 그때까지 국내외 중국 위주 독립운동은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계체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망연자실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알고 소련을 알고 미국을 알고 세계를 알고 역사를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한 사람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입니다. 왜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하필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이 해방정국 3년 역사에 들어있습니다. 둘째로 김구의 가면을 벗겨야 되겠다. 빨리빨리.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김구 그 사연들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스티코프가 만든 작품 남한 단독선거 반대 방해 저지를 위한 작품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 세력에 의해서 광범하게 깊고 크게 우리를 족쇄처럼 올가매고 역사의 진실을 가리고 덮고 왜곡 폄하 매장시킨 그 두꺼운 철가면을 벗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 방황하는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면이라고 얘기했는데 김구의 가면 스탈린이 만들어 놓은 남한 공산화의 공작 시나리오죠. 가짜 신화. 이 책을 보면서 청년들이 발견한 이승만 박찬희 책을 보면서 거기 나오는 몇 가지 대목들을 보면은 하루빨리 해방 3년 역사 교육, 김구 진실 교육, 너무나 시급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자유민주당, 자유기지, 민주기지, 자유민주당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얼굴 없는 건국의 아버지들. 건국의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National Founding Father. 한 사람이 아니죠. 미국만 해도 200명이 넘죠. 우리나라는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이승만이다. 아니다. 김구다. 세상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김구를 건국의 아버지로 가르쳐 온 지 30년입니다. 지금. 이 왜곡된 역사의 무덤 속에 갇힌 우리 미래시대의 교육 그 감긴 눈을 뜨게 해준 이번 자유민주당의 이승만 박사님의 공모전 논문 공모전 너무나 감사하고 의미가 큽니다. 이름 없는 잊혀진 이름 잊혀진 얼굴, 그 건국의 아버지들 이들을 우리 청년, 오늘의 청년 세대가 재발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해방정국 3년에 이름 없이 목숨 바친 건국의 아버지들이 수천 명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10대,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건국 어렵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승만의 독립군입니다. 이승만이 만든 진짜 광복군입니다. 중국서 싸우던 독립군 3.1운동 직후 1921년 시베리아 자유시에서 학살 사건 소련군이 자행한 독립군 한국 독립군 학살 사건 그 앞잡이 홍범도 그 사건으로 무장투쟁 독립론자들이 꿈은 사라졌고 독립군은 시가 말랐습니다.
그 1921년에 그리고 해방까지 25년. 태평양 말기에 태평양 전쟁이 나니까 중국 임시정부가 부랴부랴 광복군을 만든다. 겨우 수백 명입니다. 그거를 수십만 명이라고 불러서 선전을 했지만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들의 역사를 오늘의 청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해방전국 3년보다 더욱 위험한 친북 친중 세력들이 또다시 자유의 적 독재의 잔혹한 1인 독재의 대립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쓴 글들을 보면은 역시나 이 공모전 때문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공부한 김에 해방정국 3년 김구 청년 건국의 아버지들, 무명의 건국의 아버지들, 이들의 정신, 목숨 바쳐 통일해야 고향 찾아간다, 이들의 행적을, 그 뜨거운 혈투를 우리 청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 책에 10대, 20대, 30대 골고루 당선자이 실려있는데 최연속 15살의 이다은 씨 오셨나요? 이다은 씨가 이 책에 뭐라고 썼느냐, 제가 한 대목만 마지막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70년 전 선배들처럼 우리가 지금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서 진실을 전하고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자.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신선하고 반가운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